자, 갑시다. 아, 이게 동작이 있었는데? 정나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키워줄게. 정직하게. 정나라고 지랄 준다니까. 자, 시. 시. 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랜만에 돌아온 팩트체크입니다. 아, 맥주가 아마 썩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분들이 팩트체크를 다시 해달라 얘기를 네. 하셔서 진짜 오랜만에. 자, 갑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남자를 빡치게 하는 말. 남빡말? 화 안 났어. 오빠 나 저거 사줘. 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들을 만났단 말이야? 좀 빡치죠.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 저거 사주라고 그래? 사던데? 사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네. 네. 첫 번째, 나 집에 갈래? 싸우면 막 집에 간다고 하는 여자친구. 그 있죠? 갑없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잡아라 하느라는 네. 얘기다. 죽어도 날 지금 잡아라. 네. 그럼 잡아요? 안 잡아줘야지. 아, 교육을 단디시켜줘야 돼, 그럴 때. 어? 들어가.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이러고 나 쌩 돌아서 가. 들어가.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다닐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근데 여자들이 간다고 하는 심리가 뭐예요? 그럼 말 안 하고 싶으니까 알았어 말하지 마. 다음에 말하고 싶을 때 연락해. 이러고 보내주면 빡쳐. 왜 빡쳐? 아, 알겠어 잘 가? 이러면 좀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사실 다 열받아.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한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화가 안 통해서 나 집에 갈래 이런다는 건데. 아니 좀 더 생각해보면 남자 쪽에도 귀책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갱생 관리 아 배고프다. 뭐 먹을래? 어 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응.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치킨 먹을래? 치킨? 아 그거 어제 먹었잖아. 괜찮아. 근데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아 어제 먹었나? 그러면 면... 아 난 아무거나 괜찮아요. 오빠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면류 먹을까? 면류?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 진짜? 근데 난 괜찮아. 근데 먹고 싶은 거 먹어 오빠. 아 다이어트 있다 운동하면 되니까 괜찮아. 먹고 싶어? 다이어트?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나 진짜 다 먹고 싶어. 그러면 은 우리 저 소고기 먹어. 소고기는 단백질이라 살 안 찌거든. 오빠 어? 나 오늘 링크 입고 왔잖아. 링크? 냄새. 괜찮아? 세일이 살아있네. 절대 대놓고 싫다고 안 그래. 괜찮은 척 존나 해. 그게 개짜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떡볶이를... 떡볶이 던져야지. 너 아직 발전이 안 됐어. 떡볶이? 던져야 돼 일단.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핏살기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어쩔 땐 달달구리한 게 땡기고 어떨 땐 매콤한 게 땡기고 동태를 잘 파악해놓으면 좀 쉬운 것 같아. 지금 힘들다. 동태를 파악하고 욕심 좋은 수준 아니에요? 세 번째. 너 달라진 거 없어? 됐다. 빡시게 만드는 말이라기보다는 난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황하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신체적 반응이 있죠? 일단 당당한 태도. 안다! 네가 말하기 전부터 알았다. 약간 이런 스탠스. 오~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랬는데 이제 말 슬슬 돌려야죠. 떡볶이를 던진다고. 안 돼. 이럴 때 필살들나 꿀팁이 있어요. 네. 진짜 내가 눈치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어제보다 예뻐. 우와! 하나 더 던져. 살이 빠진 것 같아. 우와! 뭔가 피부가 좋아졌어. 우와!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알겠는데 아는데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야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가는 건가? 귀엽게 봐주겠다 마인드지. 어쨌든 어제보다 예뻐. 메모해. 어쨌든 피부 좋아졌어. 어쨌든 피부 이렇게. 차라리 모르겠을 때 저 같은 전략을 써도 눈곱이 어제보다 많다? 이렇게 아니 차라리 어이없게 웃기는 거야. 아 알았다. 코털 삐져나왔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하면 빡치거든? 근데 그걸 세 번 해봐. 그러니까 여자친구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웃을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다 웃겨. 누가 더 이 세상을 위한 여러 명을 웃겨야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아 오빠 어. 나 오늘 회사에서 응. 사장 새끼가 내가 일 좀 실수해갖고 오타 냈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랬어. 오타? 안 돼를 안 대로 썼어. 안 돼? 어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게 회사... 욕할 일이야 나한테? 사장님이 이렇게 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오빠는 사장님 편이야 내 편이야? 저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많지. 남자랑 여자랑 제일 많이 싸우는 그것 중에 하나일걸? 아니 그러면 넌 잘못 없어 오타 내도 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일이야. 아니지. 듣고 공감해달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거 하면 된다니까? 내가 오히려 반대로 적반하장을 좀 들어가야 돼. 아 어떻게 해. 해결충이 아니고 어떻게 충. 이때 필요한 건 공감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찍어봐서
이게 사실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하고 다 그런 것 같진 않고.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네.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팩트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주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아 이건 팩트입니다.